우리 연기 조주는 차를 참 좋아해요. 막 외제차 막 샀는데 막이막 아무데나 주차하고 주차시비 붙고 또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이제 후배 기태 진승현 차죠. 발로 막 뻥뻥 차고 거기다 소변도 보고 이런 거좀 범죄가 될것 같은데 아닌가요? 당연히 범죄가 됩니다. 남의 차를 발로 찬다든지, 차를 못 쓰게 이제 당분간 못 쓰잖아요. 소변을 본다든지, 또 중간에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차에서 이제 엠블렘을 빼잖아요. 뽑는 맞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하면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게 파괴하는 행위만은 그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손괴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손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기에다가 소변을 본다. 식기 네.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그쵸, 씻는다 해도. 감정상으로. 그리고 또 그쵸. 뭐 차의 바퀴에 바람을 뺀다고 하면 바람 넣으면 되지만 바람 빼는 것도 손괴가 되고, 차그 열쇠 구멍에 그 성냥개비 같은 걸 넣으면 이제 열쇠 열기 힘들잖아요. 근데 물론 그쵸. 빼내면은 사용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손괴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되면은 그걸로 끝나는지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피해본 사람은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그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근데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는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이렇게 실수로 해서 뭐 깨뜨렸다라고 하면은 재물손괴죄는 성립되지 않지만 손해배상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때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실수로 뭐 재물을 깨뜨렸다, 파괴했다라고 하면은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럼 이 재물손괴는 고의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의성이면 이게 형사의 재물손괴죄가 되는데 실수로 한 거는 재물손괴죄가 안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럼 나는 손해를 봤는데 재물손괴 아니면 실수면 어떻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도 된다. 그리고 형사 고의가 있어서 재물손괴죄 됐을 때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네,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사법은 고의범만 처벌하고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죄가 큰것 같은 경우 과실치상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과실범을 처벌하지만 웬만한 것 같은 경우는 다 고의범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연기는 아직 아날로그 건달이죠. 이 어떤 기업화된 조폭에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 뭐,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 가서 화풀이 한다고 술집에 룸사롱 같은 데 갔다가 괜히 막 옆에 난동을 피우고 뭐 이렇게 막 기물을 파손하고 막 손님들한테 위협을 강해요. 이 연기가. 요런 것도 범죄가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술 먹는 방실에 침입을 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주거침입. 호텔 주인이 호텔 방에 들어간다. 세를 내줬는데, 호텔 네네. 임대해줬는데 들어간다. 이것도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타 같은 걸 갖고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걸 깨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위험한 물건으로 보면 특수 주거 침입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폭행을 했다든지 하면 이걸로 폭행을 했으면 특수폭행이라든지 특수상해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걸로 해서 가게 영업을 방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전기 기타 부분이 위험한 물건으로 볼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특수 주거 침입이 되는지 특수 폭행, 특수 상해가 되는지 다 달라지게 됩니다.